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 참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방해하고 조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기게 하시고 저희들은 기도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멎는 듯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한 그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뚫고 나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이긴 게 하신 것은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더 이 나라가 위경에 처한 것을 보여준 것이고 우리가 더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기쁨을 누리기 전에 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전국 주일연합예배 전세계 주일연합예배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울부짖기 원합니다. 통곡하기 원합니다. 애원하기 원합니다.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매달리기 원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좌우 세력이 우리를 흔들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달려갑니다. 비방하고 사탄의 역사들이 더 강력하게 도전해오고 있지만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아버지 더 심차게 하나 되어 달려갈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한 것처럼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광화문 세력을 통하여 이민족 살리게 하시고 대한민국 살리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북한 모든 백성들도 살리게 하시고 예수 복음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 심신이 지쳐 계십니다. 새 힘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주시옵시고 불을 토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소경도 눈을 뜨고 귀머거리도 열리게 하시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곳에 동행하시고 함께함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환상으로 보게 하시고 영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 주님이 역사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1만 명 성령 집회가 있사오니 주여 몰려들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시고 초대교회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자들이 이곳을 향하고 아버지에 따라오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원근 각지에서 달려나온 모든 자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